지난 2005년 서울시향에 취임한 마에스트로 정명훈. 10년간 예술감독으로 자리하며 서울시향은 세계적 오케스트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정 전 대표와의 계속되는 공방 속에서 정명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서울시향을 떠나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정명훈 전 감독이 지휘하기로 예정돼 있던 올해 서울시향 공연은 총 9개. 정 감독이 사퇴한 가운데 오는 9일에 열리는 정기 공연에는 크리스토프 에셴바흐가 대체 지휘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독일 출신의 거장으로 지난 5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는 시향의 그 정명훈 감독님과 함께 10년간 이제 눈부신 성장을 한 오케스트라라고 또 익히 들어왔고, 그리고 서울시향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좀 변경해서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시향 이번에 9일 공연에 좀 같이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후 정전 감독이 맡기로 했던 나머지 8번의 연주회에 대해서도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대체 지휘자를 찾겠다고 서울시향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일 공연 예매자 가운데 환불을 원하는 관객은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지휘자 변동에 따른 관객 불편을 감안해 9개 공연 모두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